북방계 부여 유물인 동병철검이 한반도에서 처음 청주 오송에서 발견됐습니다. 부여와 충북의 땅 마한의 교류, 부여 지배계층 이주설 등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. 오송 이생명과학단지 예정부지. 40만 제곱미터를 3년간 정밀 발굴한 결과 2세기에서 3세기 사이 마한 시대에 조성된 일종의 공동묘지가 발견됐습니다. 이 가운데 한 곳에서 발굴된 동병철검입니다. 1m 길이에 손잡이는 동으로, 칼날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. 당시 부여 지배층이 사용하던 최고급 물품으로 한반도에서 발굴된 것은 처음입니다. 유물에서 동병철검 처음 나온 겁니다. 아마 역사적으로 그러한 그 북방과 우리 마한과 교류관계를 밝힐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굴된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두 만여점에 이릅니다. 마한시대 유물만 4,000점 넘게 발굴돼 세력이 큰 지배계층이 오송 일대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영남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호랑이 모양의 허리띠 장식도 발굴됐습니다. 3세기라든가 뭐 2세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예들이 많았는데 저희 이렇게 오송 유적 같은 경우에는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치는 유적들이 이렇게 흐름이 좀 보입니다. 연구원은 오송 역세권 일대에도 마한시대 생활 유물이 대거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